저도 항상 이런 집을 꿈꿨어요. 와, 진짜 예뻐요. 정말 깔끔합니다. 이 자체가 인테리어예요. 일반 액자나 이런 거 걸어둔 것보다 시크대가 더 예뻐요. 와, 새 하얘요. 온통 하얘요. 주방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너무 좋습니다, 진짜. 건물 외관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주방 공간도 신경을 많이 썼지만 조명 정말 끝내줘요. 부러운데요? 여기 살고 싶은데요? 흔한 전원주택에 지치셨나요? 특별함 가득한 집을 찾고 계셨나요? 그리고 다들 고급 전원주택을 너무 잘 짓는구나라는 느낌이 크게 들었어요. 자, 이 큼지막한 이 건물이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우리 주택이에요. 우리 주택의 구조가 D자 형태의 건축물이 있고 이게 다 옥상 공간으로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약간 미음자 모양의 주택인 것 같고요. 가운데 이렇게 정원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특색이 있고 이게 비어있는 공간이 별로 없어요. 이 마을에서 가장 위쪽에 위치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을 다 내려다 보이는데 나무들이 많다 보니까 각각의 집들도 굉장히 다 프라이빗한 느낌이고 특히나 우리 주택은 그 중에서도 최상급이에요. 입구 들어오자마자 좌측으로 세탁실이 있고요. 세탁실 안쪽으로 보조 주방 겸 다용도실이 있어요. 공간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여다지처럼 이렇게 서로 동선에 걸리적거리는 부분 없이 이렇게 포켓도어로 매립식으로 설치를 해놓은 모습이고요. 와, 미술관인가요? 와, 새 하얘요. 온통 하얘요. 하얀 이 공간에 들어오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거는 전면 창호예요. 뭐죠? 이 개방감은 진짜 끝내줍니다. 들어오니까 바로 키친룸인데 일단 깔끔해요. 색상이 단일 색상으로 이렇게 원색 계열을 살려갖고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깔끔한 느낌이 먼저 들고요. 하얀색의 대리석을 이렇게 위에다 얹혀놔갖고 여성분들이 아주 좋아할 그런 색상입니다. 바깥이 훤히 보이는 기역자용 창호가 딱 있고요. 사방이 다 장이에요. 키 큰 장을 벗어나면 상부장은 설치를 안 하고 하부장만 쭉 D자 형태로 남아있는데 이 안에 수전이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인덕션이 하나가 있고 독립형 후드도 진짜 멋있게 되어 있고 진짜 와, 주방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너무 좋습니다, 진짜. 주방 공간을 벗어나서 거실 쪽으로 가니까 앞쪽에 다이닝룸이 있어요. 그리고 거실과 같은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뻥 뚫려 있거든요. 근데 이 거실 공간이 엄청 커요. 거의 한 60평대 아파트의 거실 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깥쪽에 있는 창호는 정말 최고예요. 물론 반대쪽으로도 중정을 바라볼 수 있는 방향 쪽으로 큼지막하게 창호가 뚫려 있고요. 이 거실 공간에서 창호를 열고 중정으로 바로 나갈 수 있는 이런 동선도 마련이 되어 있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저기 좌측에 보이는 건물이랑 우측에 보이는 건물 거기서도 당연히 중정 쪽으로 바로 나올 수 있고요. 거실 공간에 이렇게 기역자 형태로 소파를 배치를 하셨는데 이거는 뭐 이제 인테리어 소품이니까 빠지면 원하시는 대로 소파를 놓으시면 되고 정면에 TV 설치할 수 있는 이제 아트월 설치가 되어 있고요. 내부도 괜찮고 외부도 괜찮고 중정도 괜찮고 뒤에 있는 저 용문산마저 자 베스트인 우리 주택 가격은 16억입니다. 퇴촌면 관음리에 정갈하게 지은 우리 주택 보러 왔습니다. 제 뒤로 보시면 퇴촌면 시가지가 이렇게 쭉 내려다 보여요. 내려다 보이는 이 지형 위쪽에 우리 주택 한번 둘러볼게요. 들어오는 입구 쪽에 딱 주차장 시설도 굉장히 잘 해놓으셨어요. 토지 면적이 231평, 건평이 60평이고요. 주택이 지어진 경계선까지가 우리 주택에 포함된 토지고요. 이 앞쪽으로는 국유지예요. 저 끝쪽으로 하면 국어 있는 쪽도 쓸 수 있는 토지예요. 그래서 토지 면적이 총 이용하시는 거는 331평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건물의 이제 외관을 봤을 때 좌측에는 이렇게 목조예요. 목조로 약간 외국에 있는 주택을 옮겨놓은 것처럼 굉장히 깔끔하게 딱 지어놓으셨고 우측은 철근 콘크리트로 이렇게 골조를 만드신 다음에 이 석재 마감을 쭉 해놓으셨어요. 여기도 창호가 큼지막하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안에 이제 주방이 보여요. 주방이 보이는데 주방에서 외부로 나올 수 있는 동선 당연히 만들어 놓으셨고요. 안쪽에 이제 테이블이 딱 보이는데 앉아서 뭐 차를 마시거나 식사를 하셨을 때 외부가 이렇게 시원하게 보이게끔 큰 창호, 픽스 창호 설치를 하셨습니다. 지금 이 끝쪽에 있는 이 토지 같은 경우에도 국유지예요. 국유지인데 여기서 우리 주택에서 생활을 즐기시면서 이쪽 공간도 그냥 같이 쓰실 수 있는 거예요. 거실 공간으로 딱 왔는데 지금 보세요. 뻥 뚫려서 시원하잖아요. 시원한데 햇살이 비쳐서 여기 들어오는 이 공간을 보세요. 거실 전체가 다 채광이 다 돼요. 거실 공간의 크기는 한 37평짜리 아파트 거실 공간 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실 공간을 지나니까 야 정말 우와 야 진짜 대한민국 주부님들이 너무 좋아하실 만한 그런 주방 공간이에요. 지금 보시면 키친룸 자체가 일자로 쭉 빼놨잖아요. 일자로 쭉 빼놨는데 그 앞에 이 아일랜드 식탁 테이블 보세요. 이건 아일랜드 식탁이 아니에요.
그냥 주방 공간의 하나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와, 이 넓이 보세요. 너무 좋습니다. 아일랜드 식탁의 넓이가 넓다 보니까 이런 수납 공간들 짜임새 있게 다 구성을 하셨어요. 구성을 하시고 한 3분의 2 정도는 이렇게 앉아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 만들어 놓으셨고, 여기서 이제 뭐 조리하실 수 있는 인덕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반대쪽 역시 다 이렇게 수납 공간으로 꾸며 놓으셨어요. 그래서 수납 공간 절대 부족할 일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독립형 후드도 와, 너무 좋은 거 잘 설치를 하시고, 등기구며 뭐 실링팬 보시면 건물 외관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주방 공간도 신경을 많이 썼지만 조명 그리고 또 배치 구성 이런 게 정말 끝내줘요. 그리고 이 창호에서 이 마을이 쫙 내려다 보여요. 야, 끝내주죠. 야, 이쪽도 다 붙박이장이에요. 지금 보시면 손잡이 없이 이렇게 풀푸시 형태로 싱크대 잘 만들어 놓으셨고요. 주방 공간과 다이닝룸 보면 D자 형태로 전부 다 창호예요. 전부 다 창호고, 정면에는 이렇게 외부 공간으로 갈 수 있는 동선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저희 아까 밖에서 봤던 그 공간으로 바로 갈 수 있는 이런 동선이에요. 야, 구조 너무 잘 만드셨네요, 진짜. 가장 끝쪽을 보니까 주부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보조 주방 당연히 있습니다. 예, 사골 끓이고 오래 끓이는 뭐 그런 요리할 때는 보조 주방 다들 필요하잖아요. 너무 좋은 만큼 그만큼 건축하면서 비용도 많이 들어가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택 가격은 12억 9천입니다. 제가 정말 진짜 최고로 강추하니까 와서 눈으로 직접 보시면 진짜 선물 같은 집이에요. 마을 자체가 굉장히 자연과 좀 잘 어우러진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요. 우리 주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급스럽고 프라이빗한 주택이에요. 주택의 앞쪽에 왔을 때 느끼는 점은요, 카페인가? 여기 무슨 멋있는 펜션인가? 카페인가? 이런 느낌을 일단 먼저 받고요. 야, 이 멋진 담장 보세요. 지금 보시면 이 담장 자체도 최고급 벽돌이에요. 양평군 중원리에 위치한 우리 주택은 대지 면적 201평에 60평 단층으로 지어진 목구조 주택입니다. 목구조 주택이지만 미국 로스보로사의 특수공항 목재와 브리코 점토 벽돌을 사용해서 철근 콘크리트 주택 같은 단단함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현관 입구에서 들어오자마자 바로 오른쪽에 거실 공간인데 입이 딱 벌어집니다, 진짜. 거실 공간을 약간 이렇게 다운해서 공간 구별을 두셨는데 굉장히 안락함이 느껴져요. 지금 약간 다각형 구조의 뒤쪽에 이제 소파를 배치를 하고 이렇게 목재로 이렇게 선반장을 짜놨고요. 그쪽에 설치된 이 벽난로 보이시잖아요. 수입 벽난로인데 굉장히 비싼 고가의 벽난로예요. 야, 위쪽에 그릴 보이세요? 여기다가 고구마를 구워 먹으면 아주, 우리 주택이랑 고구마가 잘 안 어울릴 것 같긴 하지만, 예, 고구마 구워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야, 이 벽면을 이용해서 이런 선반을 만드는 게 이제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정말 예쁘게 잘 하신 것 같아요. 장장마저. 이게 왠지 우리 주택에 있으니까 그냥 인테리어 소품 같아요. 아직 놀라시면 안 돼요. 거실은 놀라실 게 못 되는 게, 지금 주방 쪽으로 오면 지금 가장 끝쪽이 키친룸이고 그 앞쪽에 다이닝룸이 있는데, 와, 진짜 예뻐요. 지금 보세요. 이 삼각 형태로 팔 수 있다는 거는 진짜 이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노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장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 위에다가 그 어떠한 소품을 놔도 진짜 이 집 안에 하나의 인테리어 시그니처가 될 정도의 그런 예쁨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여기서. 정말 깔끔합니다. 이 자체를 처음부터 구상을 하고 설계를 하시고 공사를 하셨다는 게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앞쪽에 아일랜드 테이블이 크게 있어요. 굉장히 커요. 폭이 거의 한 1.3m, 4m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길게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끝에는 또 낮은 의자로 사용하기 편리하게 하나의 단을 또 하나 만들어 놓으셨고요. 아일랜드 식탁 위쪽에 있는 후드가 굉장히 독특해요. 지금 후드가 원래 요만큼에서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길게 쭉 이어져 있고 여기에 이제 조명이 들어가 있어요. 후드도 되고 조명도 되고 두 가지 역할을 같이 할 수 있는 굉장히 독특한 형태로 되어 있고요. 와, 진짜 주방이 정말 예쁜 게요. 지금 이거 대리석 아니에요. 돌이에요. 예, 스톤을 얹어놨고요. 위쪽에 장을 보시면 반투명 유리에 안쪽에 조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싱크대 장 자체가, 이 자체가 인테리어예요. 일반 액자나 이런 거 걸어둔 것보다 싱크대가 더 예뻐요. 너무 예쁩니다, 진짜. 와, 이 장 양옆으로 지금 통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독특하다 싶어갖고 안쪽을 보니까 이 벽 쪽으로 있는 장이 쭉 둘러있는 거예요. 와, 안쪽에는 보조 주방이 하나가 더 있어요. 오래 끓일 것들이나 뭐 다른 것들을 이제 할 수 있게끔 안쪽에 보조 주방을 또 이렇게 놓으셨는데
이 주방 자체의 크기만 해도 뭐 30평대 아파트 싱크대 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양이 난 타일을 잘못 선택하면 정말 인테리어 망치거든요. 근데 여기 타일 진짜 예술입니다. 와, 이거 지금 이태리랑 스페인에서 들어온 진짜 최고급 수입 타일이거든요. 베스트입니다, 베스트. 주방의 가장 끝쪽으로 오시면 여기 터닝도어가 하나 있어요. 문을 열면 주방에서도 뒤쪽에 진짜 멋진 캠핑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야외 테라스 공간으로 나올 수 있는 동선이 같이 갖추어져 있어요. 야, 여기 나오면서 느낄 수 있는 거는 이런 공간인데 굳이 캠핑을 가야 돼? 여기가 캠핑장이에요. 여기 자체가 캠핑장이고 이 캠핑 용품들이 굉장히 잘 어울리잖아요. 장작을 이렇게 쌓아놨는데 너무 예쁘고요. 와, 그리고 무엇보다도 너무 신나는 게 그 어떤 공간에 가서 놀더라도 조명이 예쁘면 사람이 들뜨거든요. 딱 캠핑 감성이잖아요. 지금 딱 보면 정말 끝내줍니다. 이 정도로 만들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진짜 멋있는 우리 주택. 가격은 20억입니다. 우리 주택은 20억에서 할인율 없습니다. 고정가니까 20억으로 딱 알고 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실 때 꼭 우리 주택을 매수할 의사가 있으신 분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같이 와서 설명을 꼼꼼하게 해드릴 테니까 많은 연락 주세요. 영상 보시는 분들 다 만족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구독, 좋아요 지금 눌러주시고요. 예,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